파크골프 규칙에 대해서 제가 요즘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코어 카드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스코어 카드 기록을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원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나는 잘못쓸것 같으니까 그냥 누가 쓰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남의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려면 힘들죠. 룰대로 하면 골프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자기 스코어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우리 그 TV 중계하는 거 보면 선수들이 뒷주머니에 스코어 카드를 딱 꽂고 다니면서 쓰죠. 직접 자기 자신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지만 편의상 그 조에서 한 명이 기록을 하게 되죠. 스코어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12조에 경기자의 책임에서 스코어 카드의 기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카드는 대부분 모양이 특별히 뭐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참가자 자기 조의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여기는 뭐, 우리의 영원한 홍길동 씨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뭐, 무게 씨가 여기 있다 하고, 얼른 이렇게 뭐, 또 있고,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쓰고요. 1홀에, 내가 1번 홀에 파3인데, 세 번을 쳤다. 그러면 홍길동 3. 김 아무개 씨는 네 번을 쳤다. 4. 이렇게 씁니다. 무게는 3, 4겠죠. 또 2번 홀에 파4인데 네 개를 쳤다. 그러면 4 되겠죠. 여기는 버디를 했어요. 그래서 3 이렇게 되겠죠. 두개 합하면 7. 여기도 7. 두 분이 실력이 같습니다. 다음 홀, 딱 쳤는데, 뭐, 이번에는 파3에서 버디를 했어요. 그러면 9가 되겠죠? 네. 타수, 파3에서 보기를 했어요. 4개. 11.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써 내려가다가 8번홀도 쓰고, 9번홀도 쓰고. 9번홀이 뭐, 파5인데, 버디를 해서 4개를 쳤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8개를 쳤다. 합이. 뭐, 여기는, 파5인데 8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5개를 쳤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나면 총 합계. 이거를 하다 보면 편의상 안 쓰기도 해요. 쓰는 게뭐 여유가 있으면 쓰는 게 좋은데, 안 쓰면 나중에 한꺼번에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 점수는 28, 35, 미리 계산이 됐기 때문에 35 이렇게 쓰겠죠. 그죠? 예. 몇개 점수는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여기에 보면 홀 아웃 할 때마다 타수를 기록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홀 아웃 할 때마다 내 타수도 쓰고 동반자의 타수도 쓰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나면 홀 아웃 할 때마다 경기자는 내 스코어 그리고 동반자의 스코어를 서로 확인합니다. 내 것도 똑바로 써졌는지 동반자 것도 똑바로 써졌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라인업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경기자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 홍길동 씨가 이렇게 세보니까 28개 몇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동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여 아무개 씨도 여기 보니까 내가 맞다. 아무개 이렇게 사인을 딱 해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하면 뭡니까? 실격입니다. 이 경기에서 실격되는 게 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고 나면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그러니까 쓸때 차근차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걸 쓴다고 또 보면, 우리 이제 여기다 제가 낙서를 좀 할게요. 약간, 요거는 이제 제가 스코어 카드를 쓰면서 룰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 여기 티박스에서 공을 치고, 여기가 이제 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제 동반자 4명이나 3명이 다 치고 탁 나가서 여기서 탁 하고 다 끝났어요.
그 뒷팀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뒷팀이. 네 분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쓰라고 하니까, 홍길동 씨 뭐 했어요? 김아무개 씨 뭐 했어요? 김계동 씨 뭐 했어요? 여기 서서, 예, 다음 홀 티박스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서서 웅성웅성 하면서, 아, 내 거, 내가 이랬으니까 세 개고 나는 네 개고, 아, 여기 확인 다 했습니까? 여기서 하면 이것도 매너가 아닙니다. 다음 팀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홀아웃을 하고 나면, 각자 자기의 스코어를 딱 기억을 하고, 여기를 벗어나야죠. 이 OB 라인,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 대기하는 데 가서, 여기 또 대기하는 팀이 막 있는데 큰 소리로, 여기 티샷 하는데, 와, 우리 거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용조용히. 뭐 하셨죠? 이렇게 해서 탁탁탁 다 쓰고, 조용히, 여기 와서 확인을 하고, 여기 티샷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록을 해야 되지, 여기서 치고 있는데, 못 치게 여기서서 막 하면 뒷팀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 주시라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재치를 하고 나면 라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통 18홀 치고 재출하고 뭐 식사나 휴식을 가진 다음에 또 18홀 경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재출하기 전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룰에 있는 대로 여기는 룰의 12조 1항 2항 라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28이 아니었고 29였어요. 어디서 계산에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냥 28을 썼는데 대공부에서 합계를 하다 보니 29였어요. 여기는 사실상 정확한 대회 룰대로 하면 적게 쓴 사람은 실격입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실격. 자, 많이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기록한 경우는 실격이 아니에요. 그냥 28타를 쳤지만 29타라고 썼으면 29타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스코어 카드가? 네. 그래서 각 홀마다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시고 9홀이 끝나면 한번 합계 점수를 쫙 한번 훑어보시고 합계를 해보시고 제출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가 정확한 룰입니다. 제가 자꾸 룰에 대해서 왜 룰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동호회 친선 경기나 이럴 때 이 룰에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다음에 정말 정식 경기에 나갔을 때 실격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몸에 그게 배어버려요. 익숙해지면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룰은 알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이 기록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끼리니까 그냥 뭐 오비 났는데 이번에 우리 깎아줄게. 우리 다 같이 깎자. 예, 그게 경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같이 즐기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경기에서 그렇게 하면 다 실격입니다. 예, 서로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그건 룰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실제 타수보다 적게 타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도 실격이고 그거를 허용하는 것 자체 그 허용해준 그 사람도 실격입니다. 룰에 따르면 예,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고요. 잘 치고 싶으시면 타수를 속이지 마시고 실력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코어 카드 기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